테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테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티리에서 떡다운 장난감은 바로 짜잔! 우와! 초정령 타나토스와 검은색 안에 들어있는 미스터리 요괴볼이에요. 그럼 베리와 함께 우리 타나토스 미스터리 요괴볼과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땅의 속성을 가진 초정령 타나토스와 미스터리 요괴볼! 에반에겐 지지 않겠어! 각오해라, 에반! 스톤 베리어! 먼저 타나토스와 미스터리 요괴볼의 상자를 살펴보면 요괴볼이 팝업하면 수정령 타나토스로 소환! 짜잔! 여기에는 반다인과 공주이가 있는데 베리의 예상으로는 에바는 나찬과 연계가 될 것 같고 타나토스는 반다인과 연계가 될 것 같아요. 베리의 뇌피셜! 그리고 여기에는 애니메이션 속 타나토스 모습이 보이는데요. 베리는 아직도 궁금한 게 에반이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수정령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요괴 메카드에서는 정령들이 소정령들을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얘네가 지킴을 당하는 걸까요? 참 궁금한데 나중에 애니메이션 속에서 우리 같이 확인해봐요. 그리고 짜잔! 여기 안에는 까맣게 요괴볼을 둘러싸고 있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친구들, 여기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 요괴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발 새로운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헌담치? 요게 카드로만 봤던 헌담치가 들어있으면 좋겠다. 그럼 베리와 함께 소호정령 타나토스와 미스터리 요괴볼을 뜯어볼까요? 상자를 뜯으면 짜잔! 타나토스 요괴볼이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코레킹으로 타나토스 요괴볼을 깨워볼까요? 타나토스 소호정령 소환! 아주 단단한 몸을 가졌군. 다시! 수호정령 타나토스 소환! 잠자고 있는 타나토스를 깨운 게 누구냐? 저요. 타나토스 반가워. 짜잔! 친구들, 우리 타나토스를 요괴볼 모습으로 보니까 신기하죠? 우리 천천히 살펴볼까요? 친구들, 여기에 속성 점수가 있죠. 우리 타나토스나 에반같이 수정령은 그냥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속성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0점, 0.5점, 1점, 1.5점, 3점까지 있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과연 타나토스의 속성 점수는? 제발 3점 만점이 나왔으면 좋겠군요. 짜잔! 아! 2점이 나왔어요. 뭐? 만점이 3점 중에 2점이면은 나름 만족합니다. 타나토스 2점이라서 더욱더 반가워. 땅의 속성을 가진 수호정령, 카리스마 넘치는 나 타나토스라고. 2점이면 뭐. 근데 에반은 몇 점이야? 에반이 몇 점이었던가? 헛! 에반이 나왔어요. 에반이 몇 점인지. 하! 에반을 찾았나? 으아! 난 2.5점이라고! 에반만은 내가 이기길 바랬는데. 나 다분해. 그래도 에반은 나의 라이벌이니까 뭐 그 정도는 인정해주지. 뭐야, 너가 인정할 게 뭐가 있는데. 하, 나랑 앞으로 배틀에서 붙으면은 우선권은 나한테 갈걸. 하하하 2.5점. 이렇게 유치하게 굴기 있어? 수호정령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사이좋게 지내긴 넌 날 라이벌로 생각하잖아. 하지만 선의의 라이벌이랄까, 서로 도우면서 라이벌로 공생하는 거지. 공생. 친구들 공생 알지? 친구들 공생은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단어 쓰지 마, 타나토스. 공생, 같이 살아가는 거. 타나토스는 하늘과 반대로 땅의 속성을 가졌다고. 그래서 너네 쓰는 기술도 각각 다르다며? 그렇지. 나 이 에반처럼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자라면은 하늘의 속성과 잘 맞을 거야. 바람, 구름, 번개의 능력을 갖고 있지. 그래서 난 날씨도 통제할 수 있다고. 타나토스, 넌 어때? 하늘만큼 땅도 얼마나 센데? 땅에 있는 금속과 돌을 이용해서 나는 스톤 베리어! 라는 기술을 쓰지. 어떠냐, 알반? 오우, 제법 멋진데?
나의 키스도 볼래? 회오리를 이용한 트위스터 강패! 얘들아, 너네 서로서로 자랑하는 건 알겠지만 우리 미스터리 요괴볼은 언제 볼 거야? 어휴, 답답하다, 답답해. 어휴. 미스터리 요괴볼이 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우리 둘이 같이 볼까? 아니, 셋이서. 자, 그럼 친구들, 우리 미스터리 요괴볼 속에 이 까만 구슬 안에는 누가 들어있는지 공개합니다! 짜잔! 오잉? 이런! 완전! 게으름쟁이 폭소였잖아. 너네가 이렇게 자랑하는 사이에 잠들어버렸네. 글쎄, 폭소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서 잠든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고 싶어서 자는 걸걸? 인정해, 인정. 폭소를 깨우러 가볼까? 어? 나도 그렇다면 가자! 휴. 폭소, 일어나라고! 에이, 폭소 우리가 쳤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아이고, 깜짝이야. 까만 미스터리 보라니 아주 아늑하고 좋더만. 그래도 폭소라서 이 정도까지 기다려준 거지. 만약에 이천숭이나 써니코코였어 봐. 아휴, 간지러워. 간지러워. 나찬이 또 긴고하라 금고하라 몽키콩콩 그걸 했나? 아, 간지러워. 키가 간지러운 건지 머리가 간지러운 건지. 까까까까까까. 누군가 네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아, 내기도 간지러워. 이천숭이랑 써니코코가 아니라서 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어쨌거나 미스터리 요괴불에서는 폭소가 나왔네요. 어이구, 그런데 여기 소정형 타나토스랑 에반이 다 같이 모여있네. 어? 그런데 나랑 같이 들어있던 메카드는? 베리가 챙겨놨지. 짜잔! 친구들, 우리 미스터리 요괴불과 같이 나온 랜덤 메카드는 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카드, 짜잔! 우후! 폭소가 나왔어요! 폭소의 헤비 버든! 레드 50점! 50점? 이야, 큰 점수인데? 그런데 요괴메카드 배틀할 때는 우리 타나토스랑 에반은 블루랑 블랙이거든. 이럴려면은 켄타스콘이 나와야 돼. 나는 그럼 켄타스콘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구만. 그 방법도 있고 뭐 블루랑 블랙을 50점짜리 모으는 것도 있고. 어렵지? 그럼 친구들, 두 번째 메카드 짜잔! 놀지의 날쌘돌이 쥐돌이 블루 50점! 이야! 이거는 나한테 줘야 돼! 나랑 놀지랑 합심해서 배틀을 이겨주지. 하하하하. 그래, 이렇게 블루가 속성 점수가 높으면은 에반이 수호 정령일 때 유리하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메카드도 볼까요? 짜잔! 우신곤의 드래곤 라이트닝 블랙 50점! 저리 켜! 이건 나를 위한 카드라고! 블랙 50점이라니! 나랑 같이 배틀할 사람! 무! 켄타스콘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오! 친구들, 그러고 보니 지금 미스터리 요괴볼에서 나온 카드들 점수가 다들 맥시멈 50점 점수예요. 50점 점수가 가장 큰 점수인 거 알죠, 친구들? 앞으로 수호 정령을 가지고 나갈 때 에반을 가지고 나간다! 하면은 블루 속성의 50점 점수를 모으고 티지 포인트도 높은 걸 선택하면 좋겠죠? 그리고 타나토스를 데려갈 때는 50점이 블랙 속성이면은 더욱더 좋겠죠? 여기가 베리의 꿀팁이에요. 그렇지만 요괴메카드 배틀에서 땡! 퍼펙트를 하면 끝 아니요? 맞아, 맞아! 어? 폭소 어떻게 알았어? 친구들, 우리 요괴메카드 배틀에서 이 수호 정령들을 요괴볼로 퐁! 쳐서 스피릿 존에서 나가게 한다면 그건 땡! 퍼펙트로 완벽하게 이기는 거예요. 점수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땡! 승리! 무! 그럼 땡퍼펙트 연습을 해야겠구먼. 오, 그러면은 우리 에바도 나왔고 타나토스도 나왔으니까 우리 둘을 이용해서 땡퍼펙트 연습 좀 해볼까? 오, 정령들이 많이 모였구먼. 어흥! 오늘은 에반과 타나토스가 땡 배틀을 한다면서. 재밌겠구만. 어흥! 자, 땡 배틀을 할 때는 우리 정령들의 몫이 크지. 우리는 에반팀 타나토스를 무찌르자! 까까까까까까까! 타나토스를 무찌르자! 우리 타나토스를 한 방에 요괴볼로 팡! 스피릿존에서 나가게 하는 거야! 까까까까까까! 헤헤! 나 탈출 요괴도 잘할 수 있다고! 뿅!
그렇다면 요괴 라이더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겠군.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자, 타나토스 팀 다들 준비됐나? 어이, 너가 왜 대장 역할을 하는데? 타나토스 팀의 대장은 나다! 하, 에반을 내가 요괴볼로 돼서 펑 쓰러트려주지. 하하하하하. 허프토끼 미스터님을 놓고 너네 둘끼리 하는 거야? 꼬잉 꼬잉. 이거 잘하면 상 주나? 꼬잉. 먹을 거 주남? 내가 에반을 쓰러뜨려야 한다니 할 수 있을까? 크크크크. 냄새가 난다, 냄새가. 승리의 냄새가 나. 하하하하. 골반. 또 나도 준비됐다고. 저기. 톡톡. 아, 아니. 당랑불패. 너도 설마 타나토스 팀이야? 아도 나도 준비됐다고. 어? 설마 접수해야 되는 거였어? 뭐야 당랑불패, 접수도 안 하고. 너도 빨리 접수했어야지. 그럼 나 못 끼는 거야 아도. 에이, 당랑불패 접수 안 한 거야. 그럼 베리랑 같이 여기서 심판을 보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에반과 타나토스의 땡! 퍼펙트 배틀! 하! 타나토스, 넌 나의 라이벌이지만 좋은 배틀을 겨뤄보자. 에반, 나도 널 좋은 라이벌로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의 손에서 달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정령들의 손에 달렸다고. 준비됐지? 어? 난 뭘 준비해야 되는 거지? 잘 피할 준비?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 에반 팀, 타나토스 팀과 같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로. 당랑불패, 심판 잘 봐줘. 아자! 나한테 맡기라고! 자, 먼저 에반 팀의 호랑나비! 어흠! 난 그럼 요괴 라이더를 고래킹으로 선택하겠어. 고래킹에다가 호랑나비를 짠! 자, 심판 당랑불패 잘 보세요. 호랑나비 땡 퍼펙트 도전! 아, 아쉽네요. 아, 호랑나비가 필드 안에는 들어갔지만 수호정령이 있는 스피릿 존에까지도 못 미쳤어요. 하하! 호랑나비 더 연습하고 오라고! 어흠! 어흠! 누나다. 다음은 내가 나서주지. 번개비를 부르는 우신곤이다. 자, 그럼 콘돌킹을 탄 우신곤 시작. 요게 소환. 세상에, 친구들 봤나요? 하마터면 진짜 땡 퍼펙트를 될 뻔했어. 자, 에반팀 화이팅! 화이팅! 아, 그런데 우신곤은 팝업이 되지 않았네요. 아, 그래도 요괴볼로 에반을 맞추다니 우리도 승산이 있다고. 아뵤! 하지만 팝업이 안 됐다는 점 뵤! 아, 아깝다. 타나토스 팀도 화이팅! 화이팅! 다음은 에반 팀의 싸움이 꺾고! 까까까까까까! 내가 타나토스를 날려버려주지! 에반을 넘어서 요괴 소환! 실패! 짠이 꺾고 팝업도 실패하고 땡 퍼펙트도 실패! 아쉽다, 아쉬워. 대그닥 대그닥 대그닥. 그 다음은 고래킹을 탄 달리마. 하, 에반 기다려라. 요게 수완. 와! 수완. 와! 와! 오호호! 으아, 내가 나가 떨어지다니. 대박. 그럼 얘들아, 여기서 게임은 끝이야. 이러면은 타나토스 팀이 이기는 거라고. 끝. 고급반의 에이스 리안의 정령 이 달리마가 해냈다고.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와, 달리마 잘했어. 최고야 최고. 달리마 최고. 그로도 땡 퍼펙트 연습은 이거 쉽지 않은데? 쭉. 이 카리스마 터프토끼님이 땡 퍼펙트를 시켜주지. 어이, 귀찮은데. 이번엔 내 차례다. 뿅! 이번엔 내 차례다. 근데 이거 하면은 먹을 거 주냐고! 꿀! 친구들, 오늘은 수호정령 타나토스와 미스터리 요괴볼에서는 짜잔! 폭스가 나왔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